책상에 앉아서 기역 니은 디귿을 공부하는 할머니들. 매주 마을회관에서 한글을 배우고 이제는 시도 씁니다. 얼마 전에는요, 손주 같은 장병들에게 응원 편지도 보냈습니다. 장병님 덕분에 추석 잘 보냈다며 감사를 표현하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꾹꾹 눌러 쓴 흔적이 선명하죠. 할머니의 위문 편지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? 처음 글 배우시니까 글자하고 이런 건 서투르고 아직 글자 맞춤법도 다 틀리고 하시지만 그래도 그 정성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아마 세상에서 가장 정성 어린 손글씨 편지가 아닐까요?